상장사 5곳 중 한 곳은 이자 갚기도 어려운 한계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한계 기업 비중을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 국내 상장사 가운데 17.5%가 한계 기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최근 6년간 8.2%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. 코로나, 고금리 등 외부 충격의 여파가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. 한계 기업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집계됐습니다.